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색깔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색깔, 당신이 몰랐던 색 속의 비밀, 오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한데요, 지금? 굉장히 많네요, 색깔이. 예, 요즘 네일 아트라고 해서 이걸로 또 스트레스를 풀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자, 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그런 전문적인 샵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혼자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이름하여 물로 만든 저자극 미크릿 워터 젤 네일입니다. 냄새가 전혀 안 나는데요, 이거? 그렇습니다. 이게 미크릿 워터 젤, 말 그대로 워터가 들어가잖아요. 일단 물로 만들었습니다. 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도 쓸 수가 있어요. 심지어 뭐 임산부가 써도 안전하다는 그런 보고도 있네요. 이게 저자극을 넘어서 거의 무독성입니다. 임산부들은 그럼 못 써요, 아예. 하고 싶어도. 이게 흡수가 되면은 이 태아에 영향이 되니까. 그럼 임산부도 써도 되고 애들도 써도 되고 어른도 써도 되고. 어른도 써도 되고 이런 것도 관심 많은 우리 남성분들 써도 돼요. 색깔 진짜 예쁜데요? 아니, 물로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좀 옅지 않을까? 약간 네. 좀 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똑같아요. 엄청 진합니다. 엄청 진해. 그리고 원래 젤네일 하면 굳고 이러니까 손상이 되는데 얘는 그냥 자연 건조하면 또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또 하나 강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네일을 바르고 나면은 지우거나 할 때 아세톤을 쓰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세톤 쓸 필요 없이 마르고 난 다음에 그냥 스티커처럼 떼내면 된다고 하네요. 에이! 떼내면 된다고 하네요. 에이! 그거는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방금 이게 액체였잖아, 액체. 이따가 한번 떼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게 색상이 51. 근데 하나같이 다 이쁘잖아요, 그리고. 그쵸. 마음에 들어요? 네. 1번부터 51번까지 다 실어주세요. 아! 뭐야! 아, 자꾸 자꾸 심으라고 그러는데 지금 부모님이 지금 가져간 물건들이 지금 도합해서 한 217만원 나온다고 그러는데 종류도 종류지만 이게 정말 또 최강 장점이 있습니다. 전 색상 모두 한국 비건 인증원에서 비건 인증을 받았어요. 선생님, 비건 인증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을 만든다든지 할 때 그 원료나 이런 거에 동물성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때 동물에게 실험을 많이 해보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그런 것들 하지 않은 것. 아, 동물 실험을 안 해요? 그렇죠. 하지 않은 걸 인증받았다.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색조에서는 뭐 최초라고 하니까. 색깔도 워낙 다양하니까 취향대로 그 분위기에 맞춰서 이렇게 선택해서 바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이거 다 마른 것 같은데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이거 그냥 뜯어주는지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떨어졌어. 한 마리 떨어졌어. 아, 이래서 워터젤레일 워터젤레일 하는구나. 아유. 아이고, 방송이고 가네. 이렇게 물을 막 찬물을 벌컥벌컥 드시면 안 돼요. 아, 선생님. 이렇게 찬물을 막 한 번에 마시면은 이게 차요. 아, 차려고 먹는 거죠, 그러면. 뭐 배탈 날 것 같아요, 잘못하면. 배탈. 네. 속도 뜨겁지만 이 얼굴도 요즘에는 너무 덥고 이러니까 확 끄락끈거려요. 네. 저도 외출만 하면 얼굴에 막 기미랑 잡티 이런 게 올라와서 솔직히 일 없으면 거의 집에만 있거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입니다. 바로 코피 블랙필 파우더 워시. 피부과 가면은 뭐 각질 제거라던가 뭐 피지 관리 이런 거에 사용되는 블랙필의 원재료인 블랙 푸드로 원료로 한 바로 가루형 세안제. 이 블랙 파우더 워시가 기존의 클렌징과 다른 차별점이 딱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딥, 소프트, 이펙트. 왜 갑자기 영어로 쓰고 그러세요? 사실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긴 한데요. 설명을 좀 드리면요. 딥이라고 하면 우리 모공 깊숙이 침투하는 클렌징, 소프트. 이거는 이제 식물성 계면 활성제이기 때문에 아주 자극 없이 부드럽게 쓸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이펙트.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보충해서 피부를 부스팅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여기 또 재료가 눈길이 가는데요. 블랙필 파우더 워시. 그러니까 이제 블랙이거든요. 이거 보니까 뭐 숯! 다 검은이야 이거.
짜장면만 안 들어갔지 웬만한 블랙푸드는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블랙푸드의 가장 대표적인 검은콩, 이거는 이제 피부결을 되게 좋게 해주고, 검은깨는 이 항산화 물질로 많이 알려져 있는 비타민 E 성분이 아주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흑미는 이제 필링 작용을 하고요. 또 검은 송로버섯, 요거는 피부가 산화되는 것을 방지해준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가까이서 보면 블랙헤드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것도 제거가 됩니까? 실제로 이거는 이제 블랙헤드를 제거까지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 있어서 충분히 쓰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은 레몬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파우더 워시를 해서 사용을 해서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이 레몬에 있는 이 작은 네. 구멍들이 우리 피부에 있는 그런 모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땅이 발려져 있을 때 이게 얼마나 잘 씻기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 이 제형이 그리고 검은색이어서 뭔가 모공이 낄 것 같은데. 네. 바로 약간 미끈미끈해집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좀 나타나요. 이제 물에 한번 바로 헹궈볼게요. 들리세요? 들리세요? 뽀득뽀득 합니다. 뽀득뽀득해. 이런 개운함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뭔가 깨끗하게 씻긴 느낌. 아, 좋네, 좋아. 아주 잘 닦였습니다. 자, 여러분을 좀 상쾌하게 건강하게 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파리한 색깔의 워터 젤렐도 좀 만나봤고, 지금 여기 이제 쿠피 블랙필 파우더 워시도 이렇게 알아봤는데, 검은색과 화려한 색, 오늘 좀 색 속의 비밀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